안녕하세요. 그림책 작가 소윤경입니다. 네, 저는 처음에는 회화 작가로 출발해서 자연스럽게 출판 일러스트레이션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글 작가님께서 쓰신 글에 그림을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로서의 역할을 했죠. 그러다가 저만의 글과 그림을 다해서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한 10년 전부터는 제가 글과 그림을 다한 그림책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일반적인 그림책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림책을 만들어 오지는 않고 있어요. 세상의 밝은 면과 즐거운 내용, 이런 것들과는 조금 거리가 있거든요. 세상의 이면, 사람들이 조금 불편해하고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어떤 다른 세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림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처음 제가 글과 그림을 다해서 만든 그림책은 레스토랑 살이라고 하는 그림책이에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출판사로 항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도대체 어떻게 어린이들에게 이런 그림책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책을 어떻게 출판사에서 만들 수 있느냐, 그럴 정도로 큰 항의가 들어왔었어요. 내용이, 왜냐하면 동물에 대한 내용이고 또 음식에 관한 내용이죠. 한 아이가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아주 화려한 레스토랑에 들어서죠. 그리고 아주 많은 요리사들이 화려한 요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왠지 조금 수상한 기분이 들죠. 많은 동물들이 이 레스토랑에서 재료로 쓰여지고 있는 좀 파격적인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불편해서 처음에는 항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 책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그런 재료로 활용을 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제가 담고 싶었던 세상의 이면에 대해서 잘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그림책은 콤비라고 하는 그림책인데요. 그림책과 화집의 경계를 오가는 그림책이라고 할수 있어요. 실제 제가 드로잉을 해서 회화 전시를 했던 그림을 가지고 그림책을 만들었어요. 내용은 미래 세계에서 인간들이 거의 소멸해서 아주 소수의 인간만 남은 황량한 세계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또 아주 조금 남은 작은 곤충들을 인간 크기로 유전자 변형을 일으켜서 그들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작은 존재에게도 마음을 열어서 그들과 함께 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또 쓸쓸한 존재이구나,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글의 내용에 따라서 다양한 기법을 그때그때 맞춰서 작업하고 있어요. 색연필, 뭐 수채화, 아크릴 작업도 많이 하고 수작업 재료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디지털 작업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제가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종이와 연필이죠. 저는 연필이 톤이 가지는 어떤 깊이라던가 또 즉흥성, 그런 것들을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어요. 또 하나 좋아하는 재료는 펜인데요. 펜 같은 경우에는 형태를 아주 단단하게 잡아줄 수 있는 재료라서 일러스트레이션에 자주 사용하고 있고요. 호텔 파라다이스의 경우에는 이 기초적인 작업들은 다 펜선 작업이에요. 그 위에 제가 디지털로 컬러링을 입혀서 작업한 내용이죠. 컴퓨터와 수작업을 병행해서 작업을 하면 약간 더 경쾌한 느낌들을 줄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디지털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림책의 주된 독자층은 어린이라고 할수 있지만 앞으로는 성인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장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림책들이 만들어져야겠죠. 많은 그림책들이 사람들에게 즐거운 이야기들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컨텐츠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어린이들에게는 또 용기와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또 세계에 대한 다양성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그림책을 많이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당분간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제가 시골에서 살아가면서 느끼게 된 내용을 가지고 그림책을 만들어 볼까 해요. 저는 그림책을 어두운 면만 그리지도 않고 또 밝은 그림책을 그리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저의 그림책들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